쌤, 저 친구 코피 나요. 갈까? 선생님, 쉬야 마려워요. 뒤져. 근데 차보고 만나는 상대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나만 이해가 안 되나? 어디 가서 찾을 거야? 옛날에는 어렵긴 했어. 모드를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이제는 그냥 원터치야. 어려운 거는 진짜 어렵거든.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보여줄게요. 왜 안 켜지냐 근데. 아니 왜 안 돼? 아니 개빡치네 진짜. 진짜 죽이고 싶네. 유니티를 실행하는 천호가. 것부터 이렇게 어렵다니 이 강의는 들을 가치가 있다. 자 일단 VR챗 아이디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단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크리에이터 컴펀 전인가? 이거를 봤어. 이거 받아서 설치하세요. 스팀판으로 하면 업로드를 못할 거야 아마. 모듈러를 다운받습니다. 이거는 클릭 한 번으로 옷을 입혀주는 프로그램이야. 다음에 유니티. 일단은 허브를 다운로드해줘. 자 여기까지 받았으면 이제 인스톨러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19년도 버전을 받으면 돼. 다운받는 방법은 미스터 에디터. 여기에 아카이브. 이거 누르고 19년도. 이거를 유니티 허브로 보내면 돼. 나는 딸려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아마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거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 데이터 뉴 프로젝트.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제스처 매니저 추가하기. 아바타 3.0 매니저 추가. 이것만 하면 돼. 워툰 프로젝트. 아바타 원하는 거 하나 산 다음에 나는 테레스티아로 했거든. 압축을 해제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좀 전에 아까 받았던 거 있지? 여기에 보면은 패키지가 있거든. 이거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여기다가 끊어서 넣으면 이렇게 뜨거든. 임포트. 선생님 저 이거 안 돼요. 어디서 안 되는데? 아 몰라요 안 돼요. 들키고 싶네. 선생님 그냥 첫사랑 이야기나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하고 여기서 이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받았던 것도 임포트. 그냥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임포트.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에 테레스티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리탭이라고 있거든.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쉐이더를 안 넣었잖아. 이러면은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웬만하면 싸이거든요. 릴톤이라는 사이즈를 사용하는 모델이야. 이거는 보스에다가 릴톤이라고 검색하는데 웬만하면 릴톤 사이드 쓰세요. 아까 킬트 난 거를 다시 갖다 넣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온다.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를 하면 수정 캐릭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메이드복을 넣어볼게요. 무조건 유니티 프로젝트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옷이 겹치지 않아. 이렇게 옷이 겹치면 여기를 눌러서 꺼지면 돼. 여기 보면 이게 몇 시가 나눠져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써있지 글러브. 클로버를 뜨고 싶다. 이렇게 끄면 돼. 신발을 끄고 싶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뜨거든. 이 상태가 아니라 주황색이 돼야 돼. 이거 꺼버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바지를 클릭해서 주황색으로 만들어. 여기에 브랜드 크롬 있단 말이야. 블루랜드 쉐이프. 이게 표정 컨트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면 스타킹 이런 거, 쿠키런 이런 거. 이거는 에이 입맛에 따라 하세요. 쌤 저 친구 코피 나요. 갈까? 선생님 쉬야 마려워요. 뒤져. 자 이게 왜 이거를 이렇게 끄느냐. 관절이 접히는 부위는 이게 옷이 튀어나와. 이렇게 접힐 때 튀어나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는 거. 자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지? 아까 모듈러를 받은 사람이면 여기에 있을 거야. 내가 옷을 넣는 방법을 알려줄게. 옷을 안 나오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안 따라와. 왜냐면은 여기에 뼈가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자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뼈를 넣었어요. 이거 뜨는 거는 그냥 꺼지라고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 클릭 유니티 언팩 프리탭. 그러면 이렇게 살살 바로 되거든. 이게 파란색일 때는 수정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다솔 돌을 여기에 넣어버려.
그럼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이게 우니티기의 기본이었어. 근데 이거는 옛날 방법이고 아까 모듈러 설치를 했잖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맨 밑에 뭐가 될 거야. 이제 이거를 그냥 여기다 넣으세요.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셋아웃. 이런 옷이 되게 끝났어. 끝난 거야? 이제 그냥 그 대신에 거는 여기서는 안 따라. 제스처 매니저를 누르고 엔터 플레이 모드.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왜 안 돼? 뭐 어쨌든 잘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가슴에 피닉스 분까지 한 번에 다 돼가지고 보지 뚫리지 않죠. 이거는 아바타 전용 옷만 가능합니다. 전용 옷을 찾는 방법이니 이름을 복사해 여기에다가 검색.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는 거의 다 전용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용 옷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그건 아니고 이제 블렌더 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커미션, 그냥 커피 좀 받으세요. 근데 번역 오시면은 얘기가 틀려주잖아.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좋지. 오른쪽 클릭한다. 모델로 아바타 누른다. 끝. 이제 SDK 들어가서 아까 만들었던 VR 챗 아이디를 로그인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 빌드. 여기에 이걸 누르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고 업로드하면 된다. 그럼 아바타 하나 만든 거야. 일단 강의를 본 다음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걸 보고 따라하면 됨. 그리고 한 다섯 개 정도만 들면 이제 외워집니다. 그거는 당신의 지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 이렇게 업로드가 됐습니다. 가슴도 안 뚫리고 완성.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드는데 3분도 안 걸려. 옷장을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익스프레션이라고 있어요. 패러미터 메뉴, 애드, 이름 바꿔, 인트. 헤드, 코스튬, 서브 메뉴,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메뉴, 이름 바꿔. 이건 그냥 녹화된 거 따라하는 게 나을 거야. 이해하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 단어, 레드, 기본, 토글, 코스튬, 애드, 레이저, 토글, 코스튬, 2번, FX, 클릭, 애니메이터, 파라미터, 레드, 힌트. 이름 똑같이, 플레이어, 플러스, 코스틴, 톱니바퀴 누르고, 웨이트 클루, 크리에이트, 엠프티, 노드 연결, 세팅 열어주고 이용. 이 선을 클릭한다. 크리에이티브, 코스튬, 이거, 0, 엠티, 각각 기본, 하나 더 만들어. 메이드, 연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아까 1번이나 했지? 메이드는 2번. 보면은 아까 여기 숫자 설정한 거 있잖아. 기본이 2, 메이드 가이.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준 거.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뭐 딜러로 넌 옷은 그거잖아. 이거 안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오게 임시 아바타를 만드는 거. 이거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모듈러 아바타 들어간 다음에 메뉴 아카타. 그럼 이렇게 떠. 이거는 이제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요. 이제 뭐를 해줘야겠어? 애니메이션을 해줘야겠죠. 폴더 아무거나 만들고 기본 애니메이션 하나랑 메이드 오더 애니메이션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여기에다 넣어야 되는데 무조건 클론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기본을 설정해야 돼. 빨간색을 눌러야지만 녹화가 된다는 것. 이 지금 꺼져 있는 옷들 있죠? 뭔가 더 흐릿하게 보이지 않아? 이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 그럼 이제 이거 지금 했던 행동이 녹화된 거야. 그 다음에 메이드 목을 다 꺼버려. 그럼 기본 애니메이션이 완성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걸로 한 번 껐다 켜주고 이거를 친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메이드를 키면 이제 메이드로 5시 바뀔 거야. 어때?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이거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러면은 옷장 끝이야. 이제 더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얘들아, 그냥 이 사람 거 보고 하면 돼. 너네들 근데 안 하잖아. 마왕님이 설명 완벽하게 이해 못했어. 그냥 내가 한 게 가장 최신이니까 나 따라 하면 돼요. 이해 못해도 그냥 다시 천천히 돌려보면서 하면 돼요.